안녕하세요. 레빗 MEP 실무 뜯어먹기의 진행을 맡은 SCK 이경미 김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토 제목으로 저희가 20분 만에 마스터하는 전기설비 모델링이라는 편에서는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요. 바로 행거 모델링입니다. 각 아이템별로 적용되는 행거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행거들을 프로젝트의 로드에서 배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D가 높아진다는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전기실에 들어가는 각각의 아이템들이 총 6개의 모델링 편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중 제일 마지막이 네. 이제 행거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거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 행거도 있고 부스덕트 행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마다 행거가 배치가 될 텐데요. 그 행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타입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준 아닌가요? 일반 시방 기준? 네, 그러니까 행거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행거. 네. 그리고 서포트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지지금구. 지지금구예요, 금구. 네. 지지금구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그 저희는 카테고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이제 뭐 케이블 트레이, 부스덕트, 레이스웨이 그 각 공정 네. 소 공정마다 이제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네.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준들도 한번 설명을 할 거고 네. 저희가 부스덕트에 사용하는 행거 네. 그리고 트레이에 사용하는 행거 그리고 레이스웨이에 사용하는 행거 모양이 형상이 다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리고 그거 적용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네. 결국은 그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패밀리를 배치하는 것과 네. 편집하는 부분이 네.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또 저희가 팁이나 이런 부분들을 꿀팁들을 드릴 테니까요. 네, 그러면 한번 일반 시방서에 대한 기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금구에 대한 설치 기준이 네.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지지점 간의 거리는 그럼 행거와 행거 사이의 사이인 거리를 거죠. 2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2m 이하로라고 하라고 하는 최소 2m마다는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각 케이블들이 멀리 있던 것들이 한 군데로 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가 지지하고 있는 하중이 많죠. 네. 트레이도 많이 쌓여 있고 한쪽으로 이제 쏠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뭐 1200 간격으로 하고요. 네. 그 이외에 나머지 뭐 일반적으로 1500 1.5m 간격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m 이하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네. 케이블이 많이 적치되는 곳에는 1.2m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티피컬한 부분은 1.5m 간격으로 네. 한다는 얘기네요. 네. 실제로 지금 시공할 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시방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냥 전기공사 일반 시방서예요. 네.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특기 시방이라든지 이 현장에 맞는 시방서, 맞는, 네, 네. 그렇죠. 그 설계사나 감리 쪽에서 이제 만든 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시방서 기준으로 네. 이제 그 지지금구를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프로젝트에 맞춰져 있는 시방서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스덕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m 이하로 지금 하라고 돼 있는데 네. 부스덕트도 거의 뭐 트레이랑 똑같이 뭐 1.5m, 1.5m 좀 넓게 하는 곳은 2m까지도 하기도 해요. 네. 3m 이하니까. 네. 네. 그리고 레이스웨이는 이제 그 케이블 덕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덕트, 그러니까 네모난 덕트잖아요. 네, 네. 그 안에 전선들이 들어있는 거고 네. 그거의 기준도 케이블 트레이랑 똑같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행거 모델링도 레빗으로 들어가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런데 네. 이 행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모델링, 전기실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뭐 LOD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필수 항목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던 아이템 중 하나잖아요. 행거 같은 경우는 네, 행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작업자분들은 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건물일 경우에는 1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 공정들이 겹치고 뭐 거미줄처럼 촘촘한 곳에서 행거를 모델링 한다는 건 케이블 트레이 모델링 하는 뭐 인력 소스 양에 저는 한
최소 5배 이상의 5배. 네, 업무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발주처, 공사를 지시하는 쪽에서는 행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모델링하는 입장에서는 용역 비용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빼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모델링 안 하면 실제로 간섭을 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네, 트레이는 있는데 그거를 지지할 수 있는 행거가 간섭이 나와서 그 행거를 설치를 못해요. 그럼 그 트레이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지금 설명해드리고 행거 타입을 따라서 배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네. 그 모델링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모델링 그 행거 모델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전 그냥 현장 그렇죠. 맞춤형으로 네, 네. 행거가 설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델링과 현장이 안 맞는 안 경우가 맞죠. 거의 행거에서 좀 많이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역비도 올라갔고 그리고 LOD 수준도 올라갔고 그래서 행거는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행거편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없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점점 이제 BIM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높아지고 또한 LOD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방법을 아셔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하실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요. 잘 그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각 트레이, 부스덕트, 뭐 레이스웨이 이런 것들을 받치고 있는 게 행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파일을 하나 드렸어요. 네. 바로 세팅이 다 돼 있는 네. 저희가 이 앞전 시간에 했던 그 각 카테고리별로 자동 설정, 자동 작성 설정들을 다 지금 이 행거 때문에 하는 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세팅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올려 네, 네. 그래서 바로 행거에 태우는 것들을 먼저 모델링을 네. 잠깐 해 놓을게요. 네. 자, CT 눌러서 레이스웨이 그다음에 케이블 덕트 레더 트레이 이 세 네. 가지가 있잖아요. 레더 그렇죠. 레더 제가 트레이는 레더 타입으로 했었었죠, 그때. 네. 레더 트레이는 제가 이제 행거를 설명할 때 아까 저거는 일반 시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장 특기 시방에 보면 전산 볼트. 네. 전산 볼트가 그 행거를 매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레이 사이즈에 따라서 전산 볼트 규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를 450짜리를 하나를 900짜리를 하나 해놓을게요. 900짜리를 2800으로. 이게 지금 레벨을 다르게 주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그 행거를 불러 들어왔을 때 트레이를 인식할 수 있는 행거가 있고 트레이 인식이 안 되는 행거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인식이 됐을 때 진짜 그 3000과 2800에 바뀌는지, 차이가, 네, 바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레벨의 차이를 일단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트레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덕트도 아 덕트는 일단은 뭐 비슷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모델링 해놓겠습니다. 900짜리. 예, 예. 어차피 트레이랑 똑같은 그렇죠. 성분인데 모양만 네. 다를 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레이스웨이. 레이스웨이 편에서 제가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레이스웨이를 그리면서 75와 45로 작성을 했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외경 그러니까 레이스웨이가 실제 이제 현장에 설치됐을 때 외형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70에 40이 맞고요. 네. 그때 안 그려졌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70에 네. 40으로 지금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와, 레이스웨이는 조금 형상이 이렇게 하고 복사를 이렇게 달라졌죠. 네. 자, 요거는 75예요. 네. 얘는 70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 피팅 작성되고 나서 또 75로 바뀌어요. 네.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고 한 게 이 부분이에요. 70에 40으로 작성할 수 있었는데 네. 저희가 시스템에 보면 여기 일렉트리컬 세팅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트레이 사이즈가 있어요. 네. 트레이 사이즈. 요게 근데 75, 45로 되어 있죠. 이거를 40과 70을 추가해 놓으면 70에 40짜리 레이스웨이를 작성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저희 첫 시간에 네. 대표님께서 내가 70으로 치고 했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70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사이즈에 그 가장 가까운 네. 치수가 나온다고 네.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네, 똑같은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자. 40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70을 네, 추가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레이스웨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웨이 얘는 뭐 한 2000 낮으니까 트레이보다는 2500으로 해서 70으로 바꾸죠. 70 40 이렇게 되면 지금 자, 이 상태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야 그 피팅 피팅까지 아니요? 있는 네. 거. 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피팅 얘는 따로 왔는데 커넥팅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렇네요. 네, 이걸 이렇게 복사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 네. 부재 피팅이 안 따로 왔네요. 네. 아니요, 이거는 일부러 이 직선 부재만 복사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피팅은 생성시켜줘요. 생성을. 네. 네. 그래서 트리믹 스탠드로. 아, TR로 네, 이렇게 네. 피팅을 생성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인 모델링 방법이다. 아, 네네. 네, 자 이렇게 하고 커넥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체인으로 지금 이렇게 잡히잖아요. 네, 그렇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스덕트가 있죠. 저희가 네. 부스덕트는 덕트죠. 덕트로 네. 했었죠. 네, 덕트로 카테고리 해서 덕트로 부스덕트 해서.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세팅 이렇게 돼 있는 네. 걸로 자 부스덕트 부스덕트에서는 저 세팅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생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네, 주의하시라고 하셨는데 꽉 채워서 DT 불러서 428 네. 125 428 125 하고 하단은 2600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지지공구를 설치할 모체인 거죠. 네, 모체들이 있는 거고 자. 트레이 피팅에 상부 슬라브나 뭐 실링이 없어도 되나요? 그러면 표현을 하도록 하죠.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 단면도를 하나 끊어서 슬라브 표현과 바닥을 한번 2층에서 바닥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네. 그게 1층의 슬라브니까 네 그렇죠. 네 플로어 단축 선택하고 그냥 400으로 일단 막 그릴게요. 어차피 네네, 뭐 어차피 크게 네, 네, 상관없으니까 네. 아래로 그냥 높은 두께의 네. 바닥이 있다라고만 네.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에 플로우가 지금 들어와 있고 네. 이제 행거 여기에 매달 이, 여기에 이제 이 천장에 매달면 네, 되겠죠. 네, 매달리면 되는 거죠. 네. 그 여기 이거는 지금 숨겨놓기 할게요. 네. 자 이 숨기는 것도 여기서 그냥 HH 눌러가지고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숨겨놓으면 다음에 다시 켜거나 네. 뷰를 다시 생성했을 때 다시 생겨요. 네, 그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얘는 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HR을 눌러서 다시 돌아가시면 네. 돼요. HH 눌러놓으면 이 색깔로 된다. 네, 그렇죠. 화면이 자 네, 지금 뭔가 어떤 아이템이 하이드가 된 거다라고 네. 판단하시면 되고 이게 아니면 저희 가시성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F 누르시고 플로어를 가시성을 끄시면 꺼진다. 네, 가끔씩 저희 그려놨는데 왜 안 나오지 그렇죠. 했을 때 네. 그게 가시성 가시성에서 꺼져 있는 네. 경우가 있죠. 일단은 우리는 단면에서는 이 바닥을 봐야 되고 천장을 봐야 되고 여기서는 천장을 굳이 안 봐도 네, 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0 이하와 600 초과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방서에 보면 600 이하의 행거들은 전산 볼트가 폭이 트레이 폭이 600 이하인 경우에는 전산 볼트의 규격이 9mm. 그리고 그것에 초과하는 사이즈 600 초과인 경우에는 전산 볼트가 12mm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시방이에요. 그래서 볼트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중을 더 받아야 네,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모델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네.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케이블 트레이 피팅에 지금 행거는 없죠. 네, 없네요. 지금 없죠. 그래서 패밀리 로드 패밀리 해야 로드를 해야 되고 이제 다 아시죠? 패밀리 로드는 인서트 탭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부스덕트 트레이 레이스웨이 행거를 이렇게 로드를 하시면 되고 저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부스덕트와 그다음에 트레이 레이스웨이 행거라고 했지만 트레이 행거와 부스덕트 행거는 실제로 같아요. 같은 앵글을 사용하는데 재질을 전산 볼트로 하느냐 아니면 C채널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고 C채널 앵글을 제가 준비해온 이유는 전기실에서 전산 볼트로 작업을 해놓으면 안 이뻐요. 네모난 각재로 이렇게 트레이들이 매달려 있을 때 미관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전기실은 저희는 시스템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네. 시스템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앵거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전기실 바깥쪽 부분 뭐 주차장이라든지 일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 로드형 앵거를 사용하고 그래서 명칭은 부스덕트와 트레이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사용한다. 나중에 저희 전기실 모델링 할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할 거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 피팅의 단축키는 TF. 네. TF에 보시면 자, 트레이 서포트인데 600 이하와 600 초과가 있죠. 네.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600 이하로 적용해 놓고 네. 얘는 트레이를 인식하는 행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끝을 인식하잖아요. 네네. 여기다 찍어도 여기로 가요. 아. 왜 그냥 시작점으로 가기 때문에 네. 자 여기다 찍어서 이게 아까 3000이었죠 높이. 네. 여기로 갔고 높이가 3050으로 미들 엘리베이션으로 잡혔으니까 네. 3050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 자 단면도를 로테이션 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를 인식하고 트레이 하단에 맞춰서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 전산 볼트의 높이를 이제 맞추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DI를 눌러서 여기와 여기 6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산 볼트의 여기 갭 이거를 60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트레이 높이를 제가 계산 안 했네요. 500으로 하셔야 돼요. 500으로 하시면 이게 딱 여기 박혀 있는 네.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구멍을 뚫고 네. 거기에 센터 앙카가 박혀 있고 거기에 이제 매다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딱 맞는지 이거는 이제 부재와 부재 간의 간섭이죠. 네네. 벽을 뚫고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무시하는 간섭. 간섭을 돌릴 때 비유로 잡는 네. 간섭이다.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600 초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CS 누르고 600 초과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 900짜리 트레이죠. 900짜리죠, 네. 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자, 여기 여기죠. 네. 지금 제가 2단을 전기실에서 2단이 트레이 2단이 되게끔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준비를 2단이 되는 행거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가시성에서 2단을 끄면 얘는 1단으로 돼요. 그리고 비정기를 옵션으로 네. 조정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이 사익 간격을 조정할 수 있게 세팅을 지금 해놨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추후에 네. 맞춰서 제가 이제 모델링 할 때 다시 한번 전기실 모델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끄고 자 아까 제가 12mm라고 그랬죠. 네. 이거 눌러보면 전산 볼트 규격 12mm. 이거 전산 볼트 규격 9mm. 이게 시방서 대로 그러니까 패밀리를 만들 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시방서 기준대로 되게끔 700? 700이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한 거고 저희가 이 지지 간격이 2m 이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1500을 제가 많이 쓴다고 그랬죠. 네네. 1500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트레이가 실제로 제작되어서 오는 길이가 공장에서 차에 실어서 오는 길이가 3m예요. 이 3m죠. 길이가 3m인데 요것들을 현장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붙여서 시공을 하니까 이런 직선의 모양이 나오는 거지. 실제는 그렇죠. 개별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행거가 자, 이 한 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750 가고 1500을 했어요. 네. 그러면 복사를 쭉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한 개씩 선택해 볼게요. 어때요? 궁금하네요. 네, 딱 균형감 있게 올라타죠. 이게 네. 잡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1500을 많이 써요 현장에서는. 그렇겠네요. 이, 네, 그래서 이 실제로 감리분들이 네. 보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균형 있게 네, 잘. 네, 여기가 실제로는 조인트 커넥터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네. 이 트레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됐는지. 네.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1500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서 많이 쓴다. 네네. 요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1200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800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내의 기준은 2m 이하로만 2m 하면 된다. 이하로 하면 네. 된다. 현장 그 시방에 맞게끔 네. 하시면 된다. 그리고 네. 그 원리는 1500의 원리는 이런 데서 유래가 됐다. 네. 케이블 트레이 자체가 네. 공장 제작되는 게 3m 네.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렇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그러면 트레이 행거는 이렇게 됐고 덕트 있잖아요. 덕트도 똑같이 3m, 3m, 3m로 와요. 근데 이것도 자, CS 눌러서 얘는 2800이거든요. 또 똑같이 2800이 인식됐어요. 600 이하로 자동이 적용됐잖아요. 네. 600 초과짜리로 선택해서 CS로 했지만, CS로 했지만 트레이를 인식해서 600 이하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만들어진 패밀리인 거죠.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레이스웨이. 네. 레이스웨이 행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웨이 행거. TF 누르시고 레이스웨이 행거가 RR 네, 레이스웨이 행거 여기 있죠. 네. 이거는 아마 인식 안 될 거예요. 센터 포인트 그냥 하나씩 네, 여기다 놓고 지금 이 엘리베이션 레벨에 나와 있었잖아요. 네. 아까 2500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2500 해서 전산 볼트 길이나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일단은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3D 뷰에서도 맞게 2500에 맞게 들어갔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행거가 지금 와이드가 70이고 높이는 40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그걸로 돼 있는 그럼 거죠. 그럼 자동으로 얘가 사이즈를 아니요, 사이즈를 못 잡아요. 못 잡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0으로 바꾸면 100짜리 레이스웨이가 있으면 100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70짜리니까 저희는 이제 70짜리로 맞춰서 70으로 작업을 하시고 여기 이제 로드 길이 얘는 2500이었으니까 1100인가요? 1100이네요. 네, 이렇게 하나 맞춰놓고 이제 쭉 복사하시면 돼요. 레이스웨이 행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뭐 저희가 그때 어레이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어레이로 이걸 1500으로 만약에 어레이를 시킨다. 그럼 전체 길이를 한번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길이 디멘전인 해서 12.5m니까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8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레이 누르시고 개수는 이거 포함하니 9개. 9개를 해야죠. 네, 9개를 해야죠. 하고 치수 1500 이렇게 하시면 쭉 날라갔죠.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여기도 제 그룹이 잡히니 이 그룹 깨뜨려 줘야 되죠. 네. 그래야 물량 산출할 때 오류가 없으니까. 네. 그룹 깨뜨려 줄 때는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자, 이 선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객체가 많을 때 이제 선택하는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네.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제 설명을 좀 못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트레이 피팅이거든요. 네. 얘도 피팅이에요. 네. 근데 모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필터를 눌렀을 때 다행히도 모델 그룹이 선택이 돼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빼면 이것만 지금 행거만 모델링 된 거가 선택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언 그룹 하면 이제 얘는 케이블 트레이로 바뀌는 거죠. 네. 케이블 트레이 피팅으로 바뀌고 선택도 케이블 트레이 피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딱 걔만 골라서 선택해서 뭔가를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 네, 필터를 쓰시면 네, 되죠. 필터를 사용하면 네.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행거를 한 번 더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션 90도로 하고 중심선으로 맞춰서 그리고 이게 좀 간격이 뭐니까 뭐 얘는 한 이 정도 하고 1500 나갈게요. 아 나가네요. 네. 그러면 늘리죠 뭐. 네. 늘려서 이럴 때 얼라인으로 쭉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얼라인 네. 멀티를 누르셔서 쭉쭉 네. 이런 것도 꿀팁 아닌 꿀팁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복사.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일일이 또 이렇게 늘 스트레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답답하죠. 뒤에서 보고 있으면. 네, 자 이렇게 지금 행거링을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그럴싸하게 행거링이 지금 다 됐잖아요. 네. 그런데 간섭 검토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레이스웨이 높이를 2350으로 수정을 합시다. 네.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한거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막 엄청 복잡한 상황에서 이걸 선택하는 게 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여기 얘를 하나 선택하고 우클릭 하시면 이 실리터홀 인스턴스라는 게 네.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프로젝트 내에 있는 이 패밀리 유형을 선택할 거냐 네. 아니면 보이는 것만 것만 선택할 거냐. 네. 얘는 행거이지만 레이스웨이 행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한 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선택하면 레이스웨이 행거만 선택이 됐어요. 네. 그 레벨이 100이 150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2350 하면 이렇게 딱 아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제가 레빗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택.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그 얘가 지금 이 방금 같은 상황인 거고. SAA인가? 그걸로 단축키로도 써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SAA로도 네. 선택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네, 되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레이스웨이는 이렇게 한 번에 쭉쭉 하시면 되고, 자, 부스덕트 행거를 해봐야죠. 네. 자, 부스덕트 행거 PF 찾아야죠. 네. 부스덕트 행거는 말은 부스덕트 행거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서포트이다. 네. 자, 이거 지금 얘는 트레이는 아마 인식을 할 건데 부스덕된 독트 요소기 때문에 안 하겠네요.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이 피팅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여기다 한번 붙여보고 여기다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트레이는 인식하고 부스덕트는 인식 안 되죠. 네. 이 레벨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수정하고 사이즈도 지금 맞게 조정이 안 됐어요. 자, 이거를 한번 작게 300짜리로 한번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300짜리로 해놓고 맞게 줄어들죠. 네. 네. 부스덕트도 그 전기 카테고리로 해달라. 그러면 이런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이 있게 작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얘는 트레이 피팅이고 얘는 덕트라가 피팅인데 네, 이게 카테고리가 덕트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자, 얘는 단면도에서 맞춰서 올려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2단으로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2단으로 해놓은 거고 2단을 해제를 하면 지금 이제 1단이 되는 거죠. 높이가 2600이니까 2600으로 올려야겠죠. 네. 맞추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이를 우측 좌측을 나눠져 있네요. 따로 하는 경우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실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기실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기실은 부득이하게 원래 보에다가는 앙카 박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기실은 수배 전반의 열반 상태와 네. 그리고 트레이의 그 어떠한 미관성 때문에 네. 예외를 해줘요. 그 보에다가 한쪽은 보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높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네. 일단 왼쪽은 1100이었나? 재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0. 30. 네. 그러면 1130. 아니 1120이죠. 20, 네. 1120. 그리고 여기에 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얘는 900으로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쓰시라고 그 보 하단에 네. 하단에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고 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게 지금 붙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이 말씀을 드렸 지금 붙었는데 패밀리 만들 때 바텀 엘리베이션이 기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 이전에 만들어진 패밀리 센터를 인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바텀 엘리베이션이 인식되는 걸로 안 트레이 요거는 바텀 엘리베이션을 인식될 때쯤에 된 이후에 만든 2020 버전 이후에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부터 쓰던 거라 이게 기준으로. 예, 중심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50을 낮추고 얘가 지금 2600이고 2800이면 920이죠. 920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1200으로 이제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 개씩 복사하지 말고 세 개 선택하고 이 스냅 사용하는 거는 될 수 있으시면 안 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좋게는. 네. 자. 옆에다가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네. 느낌이 어떤지. 아까 이게 채널 타입하고 네. 네. 이때 네. 미관 만약에 미관만 공사 비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관만 본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걸 선택하겠죠. 네. 각져 있고 튼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기실에는 그래서 많이 이걸 그 시스템 채널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고. 네. 자, 부스덕트는 되게 이제 부스덕트도 제작이 그 제조사에서 한 장씩 제작해 오는 게 3m. 3m. 예, 네, 그래서 부스덕트도 1.5m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 폭도 그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얘는 해줘야죠. 네.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너비를 한 500 정도? 네. 좀 더 줄여도 되겠네요. 450 정도. 근데 단면도를 한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볼트 얘랑 간섭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안 올라가니까 네. 지금 450 정도가 적당. 네, 적당. 얘를 지금 트레인이 인식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얘랑 비슷하네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행거 포인트를 잡을 때 시작하는 지점이 네. 피팅이에요. 아. 피팅 기준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피팅에서 에, 약간 인지된 게 똑같아서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준에 피팅의 중심을 일단 하나 맞춰놓고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100 또는 300 뭐 주로 많이 쓰는데 저는 100만 할게요. 네. 100. 얘도 100. 네. 하단으로 100.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이제 근데 그렇죠. 보시면 여기 피팅이 네. 혼자 떠 있어요. 네. 하중이 여기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기는 볼트로만 서로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피팅의 중심에 네. 꼭 행거를 넣어줘야 된다. 네. 근데 이것도 600부터예요. 450까지는 안 해도 되고 600부터 이제 하중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럼 피팅류에도 엘보에도 해줘야 된다. 600 이상부터는 여기 이 엘보에 네. 중간 지점에 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서포트로 하는 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100이나 300을 뗀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100을 떼놓은 건데 100을 떼놓은 상태에서 요 가운데다가 행걸 댔을 때 너무 촘촘한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벌리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일단 한번 100 그 기준을 맞추는 걸 한번 해볼게요. 기준 네. 모델 라인으로 하나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저희가 밴드 레디우스 값이 300이잖아요. 300이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행거가 아마 50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트레이랑. 네, 50이 떨어져 있으니까 중심은 150이 중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씩 당기고 100씩 당기면 정확한 이 피팅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꼭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라고. 여기다가 놓고 로테이션을 시켜서 45도. 45도.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만큼 갔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밴드 레디우스 값이 있으니까 요거는 얘는 트레이를 인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트레이 인식 안 하고 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지금 보시면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 놓고 하고 지금 높이가 저희가 2850이잖아요. 네. 똑같이 2850이 됐어요. 얘는 트레이 사이즈 인식 안 하고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45도 해놓고 여기에 복사. 그러면 짧았던 거는 지워요. 네. 그리고 이게 트레이 폭이 900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여기 지금 여기 이 색깔에서는 전 수정이 이거 수정이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 선택하시고 이거 한 1200이니까 1000종 900짜리 트레이죠. 네. 한 1000 정도로 해볼게요. 네. 그래도 좀 크네요. 그러면 900. 이것도 조금 가운데 중심으로 가네.
가운데 중심으로 가니까 900. 이러면 지금 한 1000이 얼추 맞을 것 네, 같아요. 네, 아까 1000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1000이 맞을 것 같아요. 1000을 맞추고 얘를 이제 다시 조금 번거롭긴 한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 너무 촘촘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한 200을 아, 200 정도씩 더, 가, 네, 더 가면 보기가 네 좋은다. 네. 그래서 처음에 100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거다. 네. 이거 지금 제가 우리 맨날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또 깜빡하고 네. 안 했어요. 네. 이 엘보우는 300.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SA를 눌러서 하시고 이거를 300으로 바꿔주셔야 실제로 저희가 트레일을 걸었을 때 피팅의 규격이니까 규격이 300인데 지금 그냥 모델링 오토라워킹을 하시게 되면은 그 케이블 사이즈만큼의 그 레디우스 값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까 이거 900이니까 네. 900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부터 1500 간격으로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얼추 보기가 괜찮죠? 네네. 네. 여기 3D 뷰에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자, T자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T자일 때. 네. T일 때도 지금 여기 기준으로 얘를 복사해서 어차피 보니까 이거 또 여기다가 하면 그런 귀찮잖아요. 예, 네, 요거 선택해서 이 중심점을 하면 자동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네.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거 해놓은 거 있죠? 네. 복사해서 여기다가 복사. 네. 그러면 얘도 지금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제 맞아요. 네. 근데 얘도 여기다가 하나를 질러줘야 돼요. 어? 얘도요? 네. 어떤 식으로 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질러야 돼요. 사선으로요? 네, 사선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준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네. 이쪽 엘보로 값으로 지금 하나 해놨으니까 이쪽 엘보라고 보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는 거죠. 얘 또 밀어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이제 길게 해줘야죠. 한 번만 대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예, 스트레치. 네, 이렇게 하고 값을 점수로만 떨어지게. 네, 이렇게. 이게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한 방법도 네.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쪽에서 이렇게 대주든 여기서 이렇게 대주든 보강은 꼭 해야 된다. 네. 600 이상부터 네. 네. 이게 중요한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안 해요. 그 부스덕트는 따로 안 하고 부스덕트도 이제 모델링하는 기준이 여기서 이제 얘는 조금 넓게 해서 한 500 정도 500 정도 해서 500 정도 했을 때 좀 이상한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불안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괜찮죠? 네네. 네. 아 그리고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네.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게 네. 3D 뷰에서 이 회전을 시킬 때 Shift 키 누르고 휠 스크롤을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요. 로테이트 궤도 수정할게요. 이거 네. 이렇게 막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랑 네. 저는 여기 T자로 위주로 보고 싶어요. 네. 여기에 무슨 간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돌죠. 네. 그리고 T를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돌리면 T를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돌아요. 네. 이것도 뭐 하나의 꿀팁 아닌 꿀팁인데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나온 게. 아, 근데 저 질문 교육하다 보면 많이 와요? 내가 네, 그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로테이트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아닌 다른 멀리서, 멀리서 네, 된다라는 돌아가니까. 부분 말씀하실 때 네. 이제 이 부분 설명드리거든요. 아, 뭐 셀렉트 하게 되면은 그 셀렉트된 객체를 그쵸. 중심으로 네. 오빗을 하실 수가 궤도를 수정하실 수 있어서 진짜 이것도 꿀, 네.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렇게 뭐라고 해요? 불안한 느낌은 없죠. 네네.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는 조인트 코넥터라는 걸로 판을 붙여가지고 볼팅을 해서 고정해요 기계적으로. 근데 네. 부스덕트는 정기적인 접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놈과 손놈 개념으로 삽입되고 걔를 볼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팅에도 하중이 적게 분산돼요. 그래서 같은 직선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여기 기준으로 피팅에서 네,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500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재보는 거죠.
중심을 재보고 1900이잖아요. 네. 그럼 1500을 해놓으면 안 이쁘잖아요. 네. 1900이니까 이렇게 하면 세계가 나란히 이렇게 균등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꼭 그 치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중심에 어쨌든 이하로 하면 되니까 네. 아까는 1900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니까 네. 1500, 2m보다는 작긴 하지만 2m로 걸라고는 어떤 감리도 승인을 안 해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저 피팅류 엘보나 저런 네. 쪽에도 걸어야 될 텐데 저 각도 틀어주고 저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저것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하시고요.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레이저 띄워가지고 저렇게 많이 작업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 해외에서의 사례라 국내에서도 요즘 많이 쓰시는데 레이저로 해서 빔360 레이아웃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요 위치를 레이저로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런 서포트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되게 저도 좀 몰랐던 부분을 이번 그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T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서포트하는 부분이라던가 되게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현장의 실무인 거죠. 오늘 그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패밀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작업자가 굉장히 그렇죠. 그 작업 속도라든가 많은 모디파이를 안 하고도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패밀리는 형상만 보는 관점에서는 뭐 다 맞을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작업의 그렇죠.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뭐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그다음에 부스 덕트, 그다음에 레이스웨이에 맞게끔 이제 이런 서포트들을 그러니까 행거를 모델링을 해봤고 그거에 따른 배치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해주셨죠 케이블 트레이나 뭐 레이스웨이의 스타트면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피팅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배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런 행거 부분이 균형감 있이 잘 배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또 이런 무조건 처음 스타트부터 하시지 마시고 피팅면에서 뭐 100, 300, 뭐 500 이렇게 띄워서 어레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모든 모델링의 각각 아이템 단편인 6편이 이제 끝났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실무입니다. 네, 전기실을 직접 모델링 해보는 과정을 준비했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저희 전기실 모델링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설문조사 링크가 있는데요.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영상 컨텐츠를 올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